네, 안녕하세요. 간밤 현지 일면 이건입니다. 3월 23일 영국과 유럽의 일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손흥민 선수 소식인데요. 오랜만에 포체티노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팟캐스트와의 인터뷰였는데요. 그 손흥민 선수 2018년 후에 아시안게임을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금메달을 따면서 병역 특례 혜택을 받으면서 또 이제 토트넘에서의 그 커리어가 쫙쫙쫙 펼쳐져 나가게 되는데 그때에 대한 이제 뒷얘기를 했어요. 손흥민 선수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손흥민 선수 그 아시안게임 대해서 그때 아시안게임 출전한 것은 사실 팀을 위해서였다. 만약에 아시안게임에 가지 못했다면 아마도 손흥민 선수와는 계약이 한 2년 정도 중간에 멈췄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때 이제 뭐 그 상황에서 해리케인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결단을 내려서 손흥민 선수를 뛰게 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뭐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누구도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 갈 수 있게 된 거는 결국 토트넘 그리고 자신의 결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은 생색을 낸 뭐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실 뭐 손흥민 선수 그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그런 좋은 모습, 지금의 좋은 성적 내기가 힘들었겠죠. 바로 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병역 의무를 이행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정말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금메달이었을 거고 그 덕분에 우리도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하고 월드클래스급의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손흥민 선수를 볼 수 있지 않나. 결국에는 토트넘과 특히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결단이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현지 일면들은 사실 오늘 3월 23일의 타겟은 올림픽이에요. 유럽의 언론들이 도쿄올림픽을 멈춰 세우는 것에 막 올인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데일리메일 한번 보시면 일면 자체가 올림픽 카오스, 올림픽의 혼돈, 혼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IOC 위원장은 IOC는 지금 연기를 하는 것에 머뭇거리면서 또 다른 사주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영국은 빠른 결정을 요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뒷장을 넘겨보시면 빨리 선수들의 말을 듣고 지금 바로 취소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밑에 옆에 보시게 되면 이 올림픽 혼란상의 그 타임라인이 나오는데요. 2월 13일에 이제 IOC가 지금 뭐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올림픽은 예정대로 개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제 그때부터 논란이 시작이 됐죠. 2월 25일에 최장수 IOC 위원인 딕 파운드 위원이 아마 올림픽 연기하기보다는 취소하는 게 낫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재조명이 됐고요. 3월 3일에는 IOC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올림픽 취소할 생각 없어. 연기할 생각 없어.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반발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3월 11일에는 이제 IOC가 아니라 올림픽 조직위원회,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대회의 스케줄 변화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 그때 이제 일본의 올림픽상이 뭐 연기 관련 뭐 그런 살짝 그런 뉘앙스를 내비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뉘앙스가 내비치고 난 다음에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이제 그 진화를 하게 해서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일본의 올림픽 상은 내 말을 잘못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또 사과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에 IOC가 야 다른 스포츠들은 취소가 많이 있지만 올림픽은 지금 연기나 취소할 계획이 없다 라고 다시 말을 했고요. 그 다음날에 토마스 바우 IOC 위원장은 뭐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 아직 네 달이나 남았어 지금 뭐 이렇게 결정한 상황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많은 각국 뭐 NOC라든지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죠. 이거 취소를 하든 연기를 해야 된다. 지금 전 세계인의 건강이 중요하지 올림픽이 중요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어제 3월 22일에 IOC가 4주만 달라. 4주에 뵙겠습니다. 네, 4주 안에 올림픽 연기 여부를 결정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연기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데일리 메일뿐만이 아니라 데일리 미러도 네, Stop the Games 이 게임을 멈춰야 된다 그러면서 아 정말 이 올림픽 선수촌 지금 짓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올림픽 선수들과 뭐 여러 사람들이 묻고 난 다음에 올림픽이 끝나고 패럴림픽이 끝나면 이제 민간에 분양하는 뭐 우리나라도 있죠. 그 서울올림픽 그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 선수촌이 나중에는 다 아파트로 분양이 되기 때문에 다 그런 시스템인데, 그렇게 하면서 그 올림픽 선수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거대한 그런 올림픽 선수촌이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집단 배양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 거기 다 몰려드니까요. 여기서 또 이렇게 여러 개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도 하게 되었고요. 스페인의 아스 같은 경우에는 도쿄 2020 새로운 날 찾아야 된다 라고 일면에 딱 하고 이렇게 사진을 크게 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문도 데포르티브 같은 경우에도요, 도쿄 2020 그러면서 격리, 네, 격리된 도쿄 2020, 네, 이미 이 2020년 도쿄올림픽은 여기는 거의 뭐 그냥 기정사실화 시킨 것 같아요. 연기가 되든 취소가 되든 어쨌든 이번에는 되지 않는다 라는 것으로 격리됐다,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연기를 시킨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올림픽, 도쿄올림픽, 그러니까 뭐 도쿄라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올림픽은 하면 좋아요, 하면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올림픽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 계속 스포츠들 뭐 유로 2020, 그 다음에 코파 아메리카 다 줄줄이 연기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도쿄올림픽마저 연기시키지 않고 계속 만약에 이 상황 강행을 하게 된다면 큰일 나죠. 지금 뭐 그때쯤 되면 희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코로나19도 조금 이렇게 수그러지고 어느 정도 컨트롤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또 그 올림픽을 또 매개체 삼아가지고 또 이 코로나19가 확 확산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IOC도 그렇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도 그렇고 욕심 부리지 말고, 네, 뭐 연기를 하든 뭐 취소를 하든 어쨌든 이번 7월부터 8월까지는 안 하는 걸로 결정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4주 후에 뵙겠습니다가 아니라 4일 후에라도 빨리, 4시간 후에라도 빨리 결정을 땅땅땅 하면서 미안해 우리 다 이번에는 좀 쉬자 이런 식의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밤 현지 일면 3월 23일자 현지 일면을 살펴봤고요. 또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국에 건강하시고 항상 조심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